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사슬뜨기 두 개, 하나 두 개하고 짧은뜨기를 8개 뜰 건데요. 첫 번째 단에도 8개, 두 번째 단에도 8개, 계속 그 단마다 8개만 뜰 거예요. 그래서 또 첫 번째 사슬코에 이제 얼굴 머리 떴을 때랑 똑같아요. 첫 번째 단은 하나, 8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떠서 이제 첫 번째 단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두 번째 단, 그 다음 단 뜰 때도 첫 번째 코, 첫 번째 짧은뜨기 코부터 뜨면 되는데, 이때도 8개만 떠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 떴고요. 하나 떴고, 좀 오므리도록 할게요. 그 왼쪽 코, 다음 코죠. 왼쪽 코에도 또 짧은뜨기, 계속 한 코에 하나씩만 떠야 돼요. 둘, 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바퀴 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손가락 안쪽으로 좀 말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또세 번째 단또 여덟 개를 뜰 건데, 또 하나, 둘, 셋, 네. 이게 안쪽으로 이게 말리는 게 맞는데, 안쪽으로 말리게 되면 뜰때 불편하세요. 그리고 이제 안쪽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더 뜨기 전에 항상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마시고요. 여덟, 아, 제가 참, 여덟, 네 개까지 떴죠.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또 여덟. 이렇게 해서 제가 세 번째 단 떴고요. 두 단, 세 번째 단까지 떴는데, 이렇게 됐고, 두단더 뜨도록 할게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더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하는 게 팔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잘라서 자르고 이제 고리 뽑아두고요. 이제 지금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팔 하나 더할 건데요. 하나, 둘, 사슬뜨기 두개 하고 첫 번째 사슬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또 그 다음 단 제가 개수 셀때 세는 걸잘 보세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했고요.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썼는데 뒤집어 주시고 있고, 스물. 그 다음에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까지 뜨면 다섯 단이 되는 거죠. 예, 마지막에 그 다음 거에 빼뜨기 이제 그런 거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빼뜨기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실 약간 이렇게 길게 이제 꾸며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두 개. 다리하고 이제 몸통을 한꺼번에 뜨는 건데 이제 이렇게 생긴 다리 같은 경우는 다리 첫 번째 다리를 이제 여기까지 세 단이거든요. 세 단 뜨고 하나를 뜨고 실을 자르고 이제 두 번째 다리도 똑같이 세 단을 뜨고 두 번째 다리에서는 이제 실을 자르면 안 되고요.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뜬 다리하고 연결을 시켜주면서 이제 몸통을 뜨는 그런 이제 인형이에요. 예, 이제 이때 이제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약간의 이제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같이 해주면서 이제 몸통을 떠가게 되면은 우선은 모코코 인형에 대한 그 몸체는 다 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하면 되기 때문에 다리는 좀 전에 했던 팔하고 똑같아요. 코스 그 대신에 이제 세 단만 또 뜰 건데요. 똑같이 또 사슬뜨기 두 개 하고 짧은뜨기 또 여덟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첫 번째 단 여덟 개 뜨고,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도 여덟 개. 또 여덟 개 또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뒤집어 주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목구코는 다리가 짧기 때문에, 예, 요거는 요 세 단만 했고요. 이번에는 다음 코에 코바늘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 해 놓을게요. 요렇게 하고, 실은 너무 길게 자르지 마시고요. 요렇게 잘라 놓고, 첫 번째 다리는 이렇게 잘라놔요. 잘라 놓고, 다리 하나 더 만들게요. 다리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만들었는데, 자, 첫 번째 다리는 이렇게 이제 실을 잘랐죠. 두 번째 다리 뜰 때는 실을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요.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뜰 건데 이 상태에서 제가 다음번 코에 코바늘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 뭐 안 해도 뭐 전혀 인형 만드는 데는 크게 이제 뭐 달라지진 않으니까 빼뜨기 혹시 빠뜨리셔도 관계없고요. 빼뜨기 하셔도 뭐 되고요. 저는 우선 빼뜨기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사슬뜨기 하나, 두 개를 해주세요. 이제 이 부분이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그 벌어진 부분을 이제 떠주기 위해서 사슬뜨기 전 두 개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다리 뜬 거 있죠? 첫 번째 다리 뜬 거 위에다가 뜰 거예요. 첫 번째 다리의 코가 여덟 코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 실 있는 그냥 요 부분에 바로 그 제가 다음 코에 이때는 이 부분이 이제 원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코바늘을 넣어도 되고요. 시작점은 관계 뭐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이 이제 요 부분에 있으니까 제가 요 바로 옆에다가 바로 찔러서 짧은뜨기 왼쪽 다리에 8개를 뜨면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요 실을 안쪽으로 좀 숨긴 다음에 할게요. 실이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 뜰 때 이제 걸리적거릴 수가 있으니까 우선 요 실을 안쪽으로 좀 넣어주고 오른쪽에는 이 다리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 코바늘에 이제 코를 하나 찔러서 이 상태에서 찔러서 바로 실 끌어서 앞으로 갖고 나와서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왼쪽으로 가면서
계속 짧은 뜨기를 하는데 이때 코스가 좀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홉 개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이때는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요. 제가 세 개 떴고 네 개 떴고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 떴는데 이렇게 이제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많이 그러면은 더 뜨셔도 돼요. 여덟 개 떴고요. 저도 하나 더 뜨도록 할게요. 더 떠도 크게 관계가 없는 게 그 다음 단을 뜰 때 만약에 코수가 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 뜰 때 우리 줄이기 배웠었죠? 줄이기를 해가지고 코수를 줄여주면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았는데 오히려 안 뜨고서 넘어가면 여기 구멍이 생기니까 공간이 있는 부분은 일단은 떠주세요. 저는 아홉 개를 지금 현재 떴기 때문에 다음 단에서 이제 줄여주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이 됐거든요. 자, 중간에 사슬뜨기 두 개를 했어요. 사슬뜨기 두 개 한 부분을 뜨고서 이제 왼쪽 다리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슬뜨기 이제 두 개 한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이렇게 사슬 고리가 있는데 이때 한 가닥만 찔러서 한 가닥에만 딱 찔러서 짧은뜨기 두 개 사슬뜨기 두 개 했기 때문에 짧은뜨기도 두 개 하면 되는데요. 이때 또 공간이 만약에 나는 생각보다 너무 넓다 그러면은 세 개 우선 하셔도 되세요. 저는 이제 두 개 떴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가는 거랑 비슷한 의미예요. 두 개 뜨고 이제 왼쪽 다리도 여덟 코이기 때문에 또 여덟 코를 뜰게요. 이때 코스를 뭐 여기서 할까요? 저기서 할까요? 라고 약간 그럴 수가 있는데 구멍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했지만은 코수가 많아지면은 줄이면 되니까 우선 뜨세요. 저 두 개 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떴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우선 떴고요. 여덟 개를 우선 이렇게 떴고 또 가운데 사슬뜨기 두 개 한 거 있었었죠. 반대쪽에서 아까 짧은뜨기 두 개 줬지만 또 맞은편 이쪽에서도 짧은뜨기를 두 개 떠줘야 완전히 한 바퀴가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또 짧은뜨기 두 개를 뜰 건데 제가 그 전에 하나 더 여기에 더 뜨도록 할게요. 이쪽도 아홉 개 떴어요. 그리고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두 개 이것까지 해야지 완전히 이제 한 바퀴가 돌아온 것이 되고요.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몸통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팔자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길게 옆으로 된 타원으로 해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아랫부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사슬뜨기 두 개한 부분인데 이쪽에서도 짧은뜨기 두 개를 떠줬고요. 이쪽 맞은편 반대쪽에서도 짧은뜨기를 두 개를 떠주는 거예요. 사슬뜨기 두 개 했다라고 그래서 한쪽에만 짧은뜨기를 두 개 떠주면 안 되고 마주보고서 떠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짧은뜨기 두 개를 하게 되면은 코스로는 이쪽에서 두 코, 반대쪽에서 두 코, 총 두 코가 늘어나게, 네 코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코스는 왼쪽 다리에서 여덟 코, 오른쪽 다리에서도 여덟 코, 가운데 네 코. 예, 그래서 몸통의 코스는 여덟 코, 이제 네 코가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덟 코가 아니라 아까 이쪽에서 아홉 코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몸통 뜰 때 이쪽에서 줄이기 한번, 이쪽에서 줄이기 한번 해서 전체적인 코스를 이렇게 맞춰줄 거니까 혹시 뜨시다가도 코스가 좀 늘어났거나 혹은 줄어들어서 도안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실 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단에서 뭐 줄이기 혹은 늘리기로 해서 임의적으로 코스를 이제 맞춰주시면 되세요. 몸통은 세 단은 짧은뜨기 이제 20개를 이제 뜰 거고요. 이제 머리 뜰 때처럼 제가 이제 표식 실을 요 앞에다 걸고서 기존에 이제 떠 있던 그 코스에 이제 그대로 뜨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양쪽에서 한 번씩 줄이기를 해서 20코를 이제 맞춰 주도록 할게요. 20코를 3단을 뜨시면 되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코스 맞춰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왼쪽부터 한 코씩. 하나 둘
4개 떴고요. 줄이기하는 그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4개 뜨고서 한번 줄이기 해보도록 할게요. 줄이기 해서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고 한 번 더 줄일게요. 줄이기에서 지금 코가 13번째 코, 13, 그 다음에 14, 15, 16, 17, 18, 19. 아, 지금 같은 경우 마지막에 19코가 됐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20코가 돼야 되는데 제가 개수를 잘못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직전에 아까 줄이기 했던 부분을 다시 저는 풀고 줄이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줄이기를 이제 한 번만 하게 되는 거죠. 풀었어요. 풀고 줄였던 부분을 그냥 한 코에 하나씩만 뜨도록 할게요.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코. 제가 이제 실 걸어놨던 부분 바로 직전까지만 떠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20코를 떴는데 20코를 총 3단을 뜨는 거니까 제가 두 단을 더 뜨고서 또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두 단 더 20코를 뜨는 거를 3단을 떴더니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20코에서 15코로 줄일 거기 때문에 어떤 패턴으로 가게 되냐면은 짧은 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줄이고 이런 식으로 즉 3회 배수로 숫자가 나오는 그 패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에 하나 뜨고 두 번째 코에도 하나 뜨고 그 다음 코는 줄이기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코 또 계속 같은 패턴으로 그러면은 넷, 다섯, 그 다음에 줄이기 여섯, 그리고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줄이기 아홉, 그 다음에 열, 열하나, 그 다음에 줄이기 열둘, 옛, 그 다음에 마지막 열셋, 열넷, 그 다음 코에는 줄이기 열다섯, 금방 돌아오죠. 코수가 적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 더 줄일 건데 열 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패턴이 짧은 뜨기 하나 뜨고 줄이고 하나 뜨고 줄이고로 이제 갈게요. 첫 번째 코에 짧은 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는 줄이기 해서 이렇게 두 번째 코, 그 다음 코, 세 번째 코 뜨고 그 다음 줄이기 그러면 넷, 그 다음에 하나만 뜨고 다섯, 그 다음에 줄이기 여섯, 그 다음에 하나만 뜨고 일곱, 그 다음에 줄이고 여덟, 마지막 또 하나만 뜨고 그럼 아홉,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기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0개의 코예요. 이렇게 10개의 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솜 넣고 좀 마저 줄이고 이제 조립 이제 드디어 하도록 할게요. 솜을 이렇게 이제 조금 넣었는데 이번에는 10코에서 8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짧은 뜨기 3개 뜨고 줄이기 즉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는 각각 하나하나씩 뜨는 거예요. 첫 번째 코에도 하나, 그 두 번째 코에도 짧은 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도 짧은 뜨기 하나 뜨고, 지금 이제 줄이기, 네 번째 코에서 줄이기. 줄이기 해서 이제 네 번째 코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코도 짧은 뜨기 하나,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하나. 예, 그 다음 다음 코는 줄이기 하게 되면, 예, 지금 코가 여덟 번째 코. 그러면은 얼굴에서 만들었던 요 코수랑 코수 똑같아요. 여덟 코 이렇게 맞춰주고, 이 부분은 이제 꿰매줘야 되니까 실을 조금만 이렇게 잘라주고 고리 꼭 빼주시고요. 예, 이 실로다가 나중에 꿰맬 거고요. 예, 일단은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하기 전에 목코코 위에 요 나뭇잎 먼저 만들어 놓고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초록 색깔의 실로 사슬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코바늘에 걸린 코는 제외하고요.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 왼쪽으로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해줄 거예요. 긴뜨기는 한번 감아서 코바늘 찌르고 실 끌어서 앞으로 갖고 나오게 되면은 세 가닥 걸리는데, 감아서 모두 빼는 게 긴뜨기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두 개의 코는 한길 긴뜨기. 코바늘에 실을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 끌어서 앞으로 갖고 나오게 되면은 긴뜨기랑 똑같이 세 가닥의 실이 걸리는데, 이때 감아서 한꺼번에 다 빼지 마시고요. 두 가닥만, 예, 이렇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감아서 한번 더. 이렇게 하는 게 한길 긴뜨기. 지금 한 거를 그 왼쪽 코에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코바늘에 실을 감아서 코에 넣고 실 끌어서 앞으로 갖고 나오고, 세 가닥 됐을 때 감아서 두 가닥만 빼고, 감아서 마저 다 빼고, 그리고 이제 왼쪽 코에는 이번에 또 다시 긴뜨기, 실 감아서 코바늘에 넣고 실 끌어서 앞으로 갖고 나오게 되면은 세 가닥인데, 긴뜨기는 한꺼번에 쭉다 빼셔야 되고요. 남은 한 코는 짧은뜨기. 짧은뜨기는 그냥 코바늘 넣고, 인형뜨기에서 우리 계속 짧은뜨기 했었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하세요. 사슬뜨기 하나 하고 나뭇잎을 돌려주세요. 나뭇잎의 반대쪽, 맞은편 쪽도 뜰 거예요. 돌려서 사슬뜨기 하나 했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고, 그 왼쪽 코에 긴뜨기, 그 왼쪽 코에는 한길 긴뜨기, 그 왼쪽 코에는 긴뜨기 한개 해주고, 예, 이런 모양 되는 거예요. 그 왼쪽 코에는 짧은뜨기 떠주고요. 그 다음 코에는 빼뜨기, 코바늘 넣어서 실 끌어서 끝까지 쭉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 나뭇잎 하나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나뭇잎은 따로 떠서 꿰매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어서 계속 뜰 거고요. 첫 번째 나뭇잎 뜨는 것과 방법은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나뭇잎 뜨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뜨시면 되세요.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하고요. 돌려서 뜬걸 돌리세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돌려서 지금 뜬 거에 맞은편 쪽에도 이제 또 뜨는데,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하고, 마지막에 빼뜨기 해도록 할게요. 요 순서나 개수 조금 틀려도 나뭇잎 모양 만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예,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실을 이것도 조금 약간 길게 꿰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하고 고리 꼭 뽑아주시고 머리하고 몸통 이어줄게요. 돗바늘에 실을 꿰어서 코수가 똑같이 8코 8코이기 때문에 한 코 한 코씩 이제 마주 보도록 꿰매 주시면 되시고요. 자, 몸통에 이제 실이 걸려 있고 머리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몸통에서 한 코, 한 코, 몸통에서 한 코, 얼굴 머리 부분에서 한 코, 이런 식으로 몸통에서 한 코, 머리에서 한 코. 이렇게까지만 우선 하고, 이거 실 자르거나 아직은 하지 마세요. 또 이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는 팔. 팔 같은 경우는 꾸밀 때 동그랗게 이렇게 꿰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납작하게, 납작하게 해서 돗바늘이 이렇게 한꺼번에 통과시키도록 꿰매 주시면 되세요. 납작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 부분에 다리하고 다리하고 해서 이렇게 딱 위치 맞추도록 하고요. 지금 꿰맸던 목 부분 그줄 있죠? 거기에다가 똑같이 꿰매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잡아주고. 한쪽 팔도 이제 이렇게 이제 붙여줘 봤는데, 꿰매고 난 부분에 이런 실들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이런 실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잘라버리면 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형의 이제 몸통 속으로 돗바늘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넣어 주셔야 돼요. 하고 이 실도 이 상태에서 바로 잘라버리면 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몸통 속으로 실들을 왔다 갔다. 속에 이제 솜이 있기 때문에 솜하고 실하고 이제 엉켜서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 정리할 때는 바깥쪽에서 그냥 꿰매고 나서 그냥 바로 잘라버리면 안 되고요. 인형의 이제 몸통 속에 이제 솜이 있으니까 돗바늘을 인형의 속으로 왔다 갔다 여러 번. 이렇게만 붙여도, 우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 나뭇잎 한번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부분,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고정을 시킬게요.
예, 이렇게 다 고정이 되었으면 이 실도 몸통 속으로 통과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바늘을 왼쪽으로 이제 원하는 위치로 바로 하고, 이제 눈 하나 더. 예, 요 정도, 이 인형은 요 정도 위치에 오게. 이번에는 이제 요 핑크색 요 부분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돗바늘에 실을 이제 이렇게 꿰어서 뒷면에서부터 바늘을 넣어서 이제 표현한 부분 아래쪽으로 돗바늘을 빼어주고요. 이렇게 같은 부분을 왔다 갔다 한 세네 번 정도 해주시면 되세요. 도톰해질 때까지 이렇게 해주고. 또 다시 같은 자리. 예, 하고 두 번, 한번 더. 한번더 하고, 제가 네 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세 번 하고 한번 더. 하고, 예, 반대쪽으로, 예, 돗바늘 이동시켜서, 예, 요렇게. 예. 하고, 이제 또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자리를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네 번째 할 때는 돗바늘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이렇게. 예. 점점 조금씩 귀여워지고 있죠? 예. 이 상태에서 바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양쪽에 이제 핑크색으로 표현한 부분하고 이제 같은 줄에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으로 돗바늘을 빼주고, 요렇게가 이제 한 단이거든요. 한 단이기 때문에 계속 요 부분을 왔다 갔다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 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자, 우선 요거를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검정 색깔로 한줄 해주면 되는데요. 드디어 이렇게 목코코 인형 이제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 영상 처음